2009년 빌 게이츠 재단이 인도 소녀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하자 접종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녀들의 사망 원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선 아직까지 8분의 1명꼴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죠.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약 4만 2천 명 중 33명이 사망하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사망자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장기 요양설의 고령자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매주 장기 요양설에선 약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에서 역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사망을 백신과 연결짓긴 어렵다고 발표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백신 부작용 중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물질에 대해 나타나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혈압 저하, 호흡곤란, 의식소실이 나타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00만 회 투여당 5회, 모더나 백신은 3회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0만 건의 투여 중 총 30건의 사례가 확인됐죠. 이에 평소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백신 접종 예정자는 접종 전과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후엔 접종 기관에서 30분, 귀가 후 3시간, 접종 후 3일 동안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죠. 그 외 백신 부작용으론 오한,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상이 시작되고 2, 3일 후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부풀려진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ook at me, don't you see?